안녕하세요. 저는 김천 산림파수꾼 우상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삼도봉 자락에 위치한 물소리 생태숲입니다. 아, 벌써 물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한번 저랑 같이 생태숲을 여행해 보시죠. 물소리 생태숲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는 물소리 생태숲 방문자 센터고요. 안에 들어가면 많은 볼거리들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꼼꼼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방문자 센터 안에 있는 전시관인데요. 물소리 생태숲에 대한 안내와 설명들이 잘 나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태숲을 탐방하기 전에 제가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여기 옥상정원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계실까요? 네, 저희 숲 해설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물소리 생태숲에서 숲 해설가로 근무하고 있는 다람쥐 쌤 김순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전에 우리 숲에 있는 친구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동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아이들한테 노크를 하고 숲한테 알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물소리 생태숲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소리 생태숲에는 세 곳의 탐방로가 있는데 물소리 탐방로와 바람소리 탐방로, 새소리 탐방로가 있는데 물소리 탐방로는 사계절 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늘 마르지 않는 곳이 물소리 탐방로고요. 우리 물소리 생태숲에는 거의 다 한엽수입니다. 물론 침엽수가 피톤치드도 많이 넣지만은 한엽수도 피톤치드도 많이 넣고 그리고 오염원을 많이 잡습니다. 항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리고 뿌리에서 물을 많이 함유해가지고 물이 끊이지 않게 흘러내리게 하는 한 이유도 이 한엽수의 특색이라 생각해요. 자, 여기 물은 초1급수입니다. 제가 가뭄 늘 다니면서 목이 마르면 이렇게 먹어봅니다. 너무 차고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맛있어. 어때요? 정말 시원해요. 지금 여기가 오늘 날씨가 매우 더운데 이 물에 발만 담궈도 정말 시원합니다. 아, 여기는 김천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객들이 오셔서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락 같이 뭐 간단하게 먹을 거는 괜찮은데 이제 뭐 불을 피우거나 이제 취사는 하시면 안 됩니다. 드디어 저기 보이네요. 저희 생태숲의 자랑, 트리하우스가 보입니다. 아, 지금 저희는 생태숲에서 제일 큰 자랑거리인 저희
트리하우스 앞에 와 있습니다. 네, 저희 트리하우스는 나무 위에 지어진 집으로 저희 방문객들이 오셔가지고 쉬면서 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한 건데요. 이 나무는 청청나무인데 어린 친구들한테는 아파트 나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햇빛을 있는 대로 다 받아먹는 욕심쟁이 나무예요. 숲에서는 이 나무가 있으면 다른 나무들이 잘 자라지를 못해요. 혼자 있으면 너무 잘 뻗고 1년에 15m 정도 가지가 뻗어 나갈 수 있는 나무인데 이 욕심 많은 나무지만은 저는 이 나무를 소원의 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욕심쟁이한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 속에 있는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나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올해 12월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은 잘 무사히 잘할 수 있도록 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소원을 빌었습니다. 출렁다리에서도 또 이용객들에 대한 뭐 그런 안내가 있을까요? 네네. 뭔가 마음을 더 힐링하고 네.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라스트 콘서트를 펼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와, 저희 물소리 생태숲의 종착점인 출렁다리까지 와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아직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출렁다리 네. 위에서 네. 이제 맞이하는 바람은 아주 네. 시원한데 네. 이게 많은 시청자분들도 우리 김천 물소리 생태숲에 방문하셔가지고 네. 마음껏 체험하고 네.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소리 생태숲으로 놀러오세요.